자, 이렇게 일단 이 총선 이후에 민심을 간말 척도로 관심을 모았던 이번 선거가요. 사실상 여야 간 무승부로 끝이 났습니다. 이에 따라서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향후 당정 관계에서 보다 이 강한 발언권을 행사하게 됐고 이재명 민주당 대표도 당 장악력을 강화하게 됐다. 이런 평가가 나옵니다. 계속해서 이태희 기자입니다.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이번 재보궐선거 결과에 대해 정부 여당이 변화하고 쇄신할 기회를 주신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접전이 예상됐던 부산 금정구청장 선거에서 20%포인트 이상 득표율 차로 승리하면서 한 대표는 향후 당정관계를 주도할 동력을 얻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다음 주 예정된 윤석열 대통령과 독대 자리에서 김건희 여사 문제 해결 방안을 더 강하게 요구할 전망입니다. 공적 지위가 있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런 분의 라인이 존재한다고 국민들께서 오해하시고 국정의 신뢰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해요.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조국 혁신당, 진보당과 접전을 벌인 격전지 전남 영광 선거를 승리로 이끄는 등 호남 맹주 자리를 지켰습니다. 이에 따라 다음 달 선거법과 위증교사 사건 1심 선고를 앞두고 당 장악력을 확대하게 됐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행정을 누가 하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달라집니다. 세상이 영광이 되면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아무리 실력이 있어도 잘 살기 어렵습니다. 호남 대한정당을 내걸고 돌풍을 예고했던 조국 혁신당은 한 곳도 승리하지 못하면서 조국 대표의 야권 내 입지는 다소 줄어들 가능성이 제기됩니다. TV조선 이태희입니다.